제일 간단한 방법은 인터폴레이션이었죠. 끼워 넣는 거죠. 컬리 브래킷 양쪽 두 개. 그리고 좀 찍고 또 컬리 브래킷 해서 앞에 거는 스튜던트죠. 이름을 적어주고 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첫 번째 원소. 그죠? 그리고 얘는 스튜던트의 두 번째 원소. 두 번째 엘리먼트죠. 그죠? 그러니까 1번. 0번과 1번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ST가 빠졌네요.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겠죠.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죠?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학생 수가 달랑 두 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쓰는 게 뭐였죠? 그렇죠. NG4였죠. 여기다가 NG4를 기록하는 방법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